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산업분석팀의 서정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새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우리 단장님 뵈러 온 것이 2월이었습니다. 네. 예, 뭐한달반 정도 됐는데, 그때 막 30만 명 이렇게 나올 때죠, 하루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의견이 분분했죠. 이게 엔데믹을 당길 거다. 그게 이 자리 나와서 우리 단장님이랑 했던 얘기고. 근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불안감 커지고, 이거 언제 진짜 끝나긴 하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뭐 예상했다시피 일단 안정화되고 있고, 또 뭐, 이게 완전 끝이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공교롭게 또 오늘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뭐, 포스트 코로나가 일단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 전에 뭐 이미 많은 이제 지표들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우리 컨슈머 뭐 내수 내구 소비재 이런 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봤어야 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 많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물론 뭐 일시적으로 한 하루 이틀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저희가 좋고 나쁜 걸좀잘 가려가지고 한 상반기 내내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종목을 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하면은 어떤 지금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리오프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소비, 그게 뭐가 가능해지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건데, 뭐, 레저, 엔터, 숙박, 외식, 그다음에 뭐, 저희 같으면 여행, 패션 소비, 화장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당연히 반응을 하는 거고요. 가령 뭐, 영화관 같은 데서도 우리가 영화는 볼 수는 있는데 팝콘은 못 먹었으니까 예, 그거 먹게 해줘야지 부가적인 그 수입이 되게 큰 거여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패션이나 뭐 유통 플랫폼들도 관련한 소비들이 좋아지면은 당연하게 이게 뭐 기저 효과도 있을 것이고 올해 내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 그 말씀하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 회복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근데 벌써 보니까 많이 올라온 그 주식들은 또 꺾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여행주, 하나투어 이런 것도 꺾이고 또 엔터테인 해갖고 무슨 저 JYP나 와이즈나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먼저, 초기에 먼저 너무 많이 반영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까 꺾이는 것 같은데, 주로 담당하시는 게 이제 의류라든가 이제 이런 소비재 쪽이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그 뭐죠? 일상 소비재죠, 그죠? 내구성 소비재는 아니고, 그죠? 그런 쪽은 조금 더이 테마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우리 소비재라는 것이 뭐 중국 시장을 나간다던가, 예, 글로벌이 나가서 거기서 큰 성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완전 다른 스토리가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제 내수 소비만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 회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거나 갑자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또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이런 회사들이어서 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주가가 뭐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스토리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섹터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못했던 것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소비가 회복된다 한들, 이게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을 때, 그럼 그 다음 스토리는 뭐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엄청 좋아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추가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딱 그만큼만 반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고점만큼도 못 가는 네. 그렇게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구조적인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회복만 가지고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처럼 일단 선반영을 한번 하고 다른 섹터로 또 옮겨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패션 네. 가야지. 그다음에 화장품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수급이 상당히 소비재에서는 한정돼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작은 이 산업별로 옮겨 다니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빨리빨리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대신 제가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그래도 한 번은 더 2분기 이후로는 쭉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은 그렇게 또 보는 것은 지금은 이제 기대감 그리고 좀 당연함 이런 걸로 사람들이 주식을 본다라면은 실제로 실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약 2분기서부터 빠르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늦은 회사들은 이제 3분기 이후에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2분기부터 그게 보여지는 회사들부터 또 한번 좀 제대로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워밍업이죠 어떻게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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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와서 뭐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여행 또 엔터 관련 주식들은 주가 자체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는 선망이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오늘 보면 이제 새롭게 뭐 의류는 최근에 좀 움직였지만 화장품 주식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은 주가를 보면은 코로나 이전보다 한참 낮은 수준에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